강의하면 교실 가야 되잖아요. 예. 근데 코로나 때 교실 안 가고 수업이 일어났고 그렇게 학생들 졸업했고 고등학생도 졸업해서 대학을 갔고 대학에 졸업한 사람이 사회에 나갔는데 이게 3년이라는 동안에 교육을 그렇게 했으면 굉장한 문제가 생길 걸 걱정한 건데 예. 그래도 그런 대로 적용을 하는 거는 이 스마트 세상의 강력한 줌이나 영상이나 이런 걸로 커버가 된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아이스도 같은 방식은 그 강의라는 거를 이제 선생님이 직접 할수 있는 거니까 네. 선생님이 만들어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 강의는 스마트 세상을 할수 있다. 그럼 교실은 만나야 되는 게 있잖아요. 꼭 만나서 같이 너 공부 잘했어 못했어 이런 얘기 해야 되잖아요. 예. 이런 부분들이 그 이제 좀 메시지 전달이 돼서 애프터 코로나의 교실과 개념은 더 우리가 효율적인 교실을 쓰고 학생들은 아무리 선생님이 야, 너 공부 잘한 것 같은데 너 한번 밝혀봐. 이게 무지 중요한 거잖아요. 너 맞습니다. 정말 공부 많이 들었네. 다음에 좀더 잘해봐. 이게 중요한데 그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요.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 좀그 이것에 대한 그 교수님의 의견이나 어찌됐든 그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메신저 역할을 좀 해주시면 기술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시면 아는 거니까 예. 한번 플립 러닝에서 동영상으로 보고 그 다음 부분은 많이 연구돼 있거든요. 예. 교실에서 어떻게 하고 뭐그 PBL 비슷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게 많으니까 앞단 왜 동영상 부분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칸스 아카데미 같은 거에서 그냥 나오는 걸 보고서 그런 얘기들이 더 가능하다고 봤는데 칸스 아카데미 그거는 사실은 그 모티베이션을 주는 강의보다는 못푼 애들이 그 정답 보는 강의잖아요. 예, 그렇죠. 이제 그것하고 학교랑 약간 다를 수가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가이던스를 주고 마일스톤을 주고 홈워크를 주고 시험을 봐가지고 본인이 오게 하는 걸 끌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? 예. 거기에 차지하는 강의를 이제 뭐 이런 방식들로 좀 해보면 물론 여기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잘 해볼 테니까 교육 문화를 이렇게 좀 바꿔나가는 게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예,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요. 네. 저도 많이 동의를 해요. 예, 동의를 하고, 제가, 교수학습원 예전에 부원장으로 있었을 때, 그때, 이 정부에서 그 스튜디오 지으라고 막 스튜디오 한 개당 막 5천만 원씩 해서 막 이렇게 전국에 뿌렸는데, 솔직히 그게, 아, 무슨, 나중에 몇년 지나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. 예,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과는 있겠죠.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. 맞아요. 예, 아니 그 돈이면 전 너무 아깝더라고요, 그게.